로이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208장을 읽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나칼라입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위협.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점유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장마철에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폭우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를 당한 또 이를 여러 많은 농가들 또 아버지 우리
국민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정말 이 장마 시절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 농사에 큰 피해도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사오니 2024년 7월 9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주여 오늘 안날도 온전히 성결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제1장 26절, 27절 두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0쪽에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너희가 올라가기를 올라가기를 원하지 원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명령을 명령을 거역하여 거역하여 장막 장막중에서 중에서 원망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아모리 족속의 족속의 손에 손에 넘겨 넘겨 멸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우리를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신명기의 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이고 또 모세가 바로 임종 직전, 별세 직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말씀을 신세대에게 알려줬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애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이 말씀은 정말 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기조를 이룹니다. 신명기는 간단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런 역사,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세에게 신시당부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생명과 또 축복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각인이 될수 있도록 그들은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테필린을 붙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들이 밤낮으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문술주에 이게 메주자를 붙여서 이거에 키스를 하고 말씀을 암기하는 이런 정말 쉐마의 말씀이 여기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시험을 당하실 때에 다 말씀으로 이거를 막으셨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3절에 있는 말씀, 또 6장 16절에 있는 말씀, 6장 13절에 있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는 나칼라, 이렇게 약속의 땅, 유업의 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학자 가운데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그 에덴 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교수를 하다가 말기에는 저기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이제 마감을 했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현재 살아계시는 구약 학자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The Land라는 책을 썼어요. 땅이라는 것.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땅에 대한 그런 이제 신학과 또이 소중함을 많이 갖고 있는가. 오늘날 중동 지방에는 모든 전쟁들이 다 땅의 전쟁입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한 권의 책을 썼는데 굉장히 참 유익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 그의 집안, New Life, 그 패밀리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땅의 기업을 주시면서 새로운 가족 개념, 이제 이 본토 아비 친척은 다 떠나고 우상 숭배입니다. 떠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패밀리를 만들어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리고 더불어 가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유혹과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참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 땅이 11장에 나와요. 이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비가 늘 이렇게 흡수하는 땅, 그리고 많은 과일을 맺는, 이렇게 풍성한 과일을 맺는 좋은 땅, 이런 개념으로 땅에 대한 것이 7가지를 이렇게 11장에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어저께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12장에 보면은 12장에 5절 보세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꼭 같은 말씀이 세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장에 5절, 11절, 21절. 여기 보면 뭔가 하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성전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골방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땅의 개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프레센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택하신 곳이라는 이런 의미가 성전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순종과 불순종, 28장, 29장, 30장. 요것이 신명기의 오리지널 신명기라 그래요. 본래 신명기의 그것이 12장부터 26장 혹은 30장까지인데, 30장 15절에 요절이 나오는 걸 가지고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신명기 사관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은 순종과 불순종,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또 이렇게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 땅을 지금 헤브론 땅을 정착하러 간다. 왜 헤브론이냐? 바로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이삭의, 또 아브라함의 족장의 무덤이 있는 곳. 이게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여기가 에스골 골짜기 할 만큼 굉장히 땅이 비옥했습니다. 윤택했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개념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신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을 얘기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20번 나와요. 그만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저 복지 가나안 땅, 이게 굉장히 그런 개념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지금 출애굽을 했고, 그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주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헤브론 땅을 다 살펴본 후에, 야,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봅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네. 하나님이 주신 땅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성들이 여기 다 들어와서 다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땅으로 그가 40일 동안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 다한 지파의 족장들이에요. 이분들은 이게 보더니 귀가 질립니다. 와, 이 사람들 키가 크네. 아랍자손의 키가 2m 수준으로 다 이렇게 건장한데, 자기들은 150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메뚜기 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불순종의 눈으로 보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말자 하고는
길을 팍 죽여 넣는 것이 10명 정탐꾼의 일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극렬한 모습들을 여기서 봅니다. 27절입니다. 장막 중에 저들이 원망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지금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때 토착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쫓아내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불순종의 눈으로 보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므로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아낙 자손이요, 그 아주 장대한 골리앗처럼 그렇게 키도 크고 아주 그 키도 아주 거인족입니다. 이런 거인족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낙 족속도 그렇죠.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린 족속들이 그런 또 거인족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거인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다윗 시대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스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정을 보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것도 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이런 고백에 꼭 따라다닐 말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우리 로이교회 올 때마다 또 이렇게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연설했던 지금 이것이 로이 하나님을 지금 회상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라. 다 로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불,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다 앞에 먼저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고 또 쉴만한 그런 초장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우리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렇게 부족 없는 삶을 살 텐데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는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나칼라 이 유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로의 하나님으로 숨기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 양떼를 이제 스스로 거부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는 나칼라 좋은 땅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갈렙이라는 뜻 자체가 그 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게 이제 갈렙 들을 때에 이제 그냥 우리 많이 보는 애완용 그 개잖아요. 그 개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개라는 것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런 좋은 의미의 이름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지 못한 이름도 있어요. 이 갈렙이라는 개라는 뜻이 그는 뭔가니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또 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이세벨이 그들이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아주 이게 대조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정말 그 땅에 올라가기를 줬습니다 했던 이 갈렙이 그 후손이 복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이 조상의 땅인 헤브론 땅, 이 땅 자기가 점참해서 좋은 복을 했잖아요. 이 땅을 유대 지파가 바로 이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 이 갈렙. 그래서 그는 밟은 땅을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나카라를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손까지도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요 두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올라갔으면 그 2년 만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10명의 정탐꾼, 이게 성경이라든지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는 민주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좋아요. 사람의 민의대로 이렇게 대부분 찬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수를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해, 이게 민주주의인데, 우리 성경에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신분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10명 정탐꾼의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8절, 3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나칼라, 히브리 말로 유업, 이런 뜻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번에는 산업입니다. 앞절 구절에는 기업입니다. 또 저쪽 35절에서는 좋은 땅입니다. 이게 다 나칼라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되리라. 이제 이 광해에서 태어난 이 후세들이 이 이집트의 그 우상 종교에 물들이지 않았던, 오염되지 않았던 이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그들이 왔던 남쪽 홍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게 할 때에 너희가 대답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네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달라지고 하니까 저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물어야 되는데 지들 멋대로 산지로 올라가서 막 무기를 무장하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여러분들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가에서 쳐서 호로바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없이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너희가 그곳에 머무른 날수대로니라 해서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면서 봐라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니까 헤브론 땅에 하나님이 바로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여정을 홍해바다 저 반대방향으로 또 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항을 해서 이 무리들이 멋대로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또 그것도 패하게 하시고 이런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를 다 여기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갑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인데 2장 우리 7절 말씀을 미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로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따라라는 말씀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라 그랬는데 이 7절 말씀에 딱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우리 하나님 그 출애굽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 과정을 양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로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 에쿠샤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동안에 오늘 또 부족함이 없는 하루 이 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로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우리 로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 전국 한국에서도 방방곡곡에 지금 세워지려고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백나라에 100개 선교사님 보내며 또 거기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로이 이 정신을 세우는데 다 뭡니까?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이거 신명기 말씀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 그들이요 다시 왔던 남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 미디안 광야 쪽으로 그들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이제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몇 년 동안 그 남쪽에 거하다가 이제는 북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에돔 자손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주음이라. 에서 이거 세일산은 요즘으로 말하면 페트라 그 지역입니다. 여기는 에서의 땅이니 너희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공짜로 먹지 말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 로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에는 불구름기둥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해주시고 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푸른 처녀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고 나가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지도자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세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갑니다. 엘랏을 지나갑니다. 에스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여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이제 저 북방에서 아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지나갑니다. 옆에 서쪽에는 그 에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침범하지 않고 이제 모압 족속이 사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와도 싸우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 모압은 너희들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러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롯이 딸과 함께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암몬의 족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땅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크고 또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모압은 그들을 에민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했습니다.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에 행과 같았더라 해서 에서도 자기들의 또 분배됐던 땅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넘나들지 말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을 건넜으니 가데아 바넷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38년을 그들이 어떻게 다녔냐면은 오늘날 말하면 페츄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페츄라 그 옆에 이 사막이 있거든요. 이 사막에 그런 그쪽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그 이제 아카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일랏이라고 있는데 그게 에스용 개베르라고 했거든요. 그 사이를 이들이 이렇게 지났는데 얼마 동안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 조르단 이 땅 남쪽 지역이 그들이 38년 동안 머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목과에서 고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38년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방황의 시절, 이게 그리고 이 광야의 시절, 광야교의 시절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38년이라 그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시사 1세대들 홍해 바다를 건넜던 1세대들은 다 죽고 마침내 다 멸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순종의 열매가 이렇게 우리의 자유손에게 계속 내려옵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 자유손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1장 후반부와 또 2장 시작하는 초입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순종했던 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냐 마느냐
우리들은 꼭 주님의 뜻에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나라를 이룬다는 기억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늘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의 연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저 스페인에서, 또 독일에서,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우리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함께 줌으로 지금 참석하여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분한 분에게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로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모든 우리 학우 여러분들과 교수들,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로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족함이 없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또한 우리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 또 우리 여기에 함께 동역하는 황희씨 로프미에,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지금 당대표 되셔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 현대의 모세가 되게 하시고, 로이 신앙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죄의 연자를 연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것 준것 같이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험에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며, 마옵시며,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내게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